어크로스는 접이용 센서로 구성된 여러 대의 맵핑 장비가 동시다발적으로 맵의 체인지를 디텍션하고 맵을 업데이트하여 HD 맵의 최신성을 유지해주는 기술입니다. 네이버 랩스에서는 항공사진 기반으로 도로의 전체 모양, 기본이 되는 지도를 만들고 그 위에 MMS 차량으로 도로의 세부적인 정보를 취득해서 완전한 HD 맵을 만들게. 저희가 MMS 차량 말고 항공사진도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운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획득 주기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맵의 최신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차량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MMS 차량은 고비용 센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동시에 커버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맵핑 장비를 접이용 센서, 예를 들면 카메라, GPS, IMU만을 이용하여 구성할 것이고요. 낮은 비용의 센서들을 이용해서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차들에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 네. 그래서 짧은 주기로 데일리 업데이트가 가능한, 물론 저비용 센서로 만들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과 저비용 센서 간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든요. 너무 비싸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센서 구성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엣지 단에서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5G가 된다면 예를 들어 성능을 더 올려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빠르게 서버 단으로 보내서 프로세싱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크로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HD 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크로스가 이렇게 플러스 됨으로써 최신성을 보장할 수 있는 HD 맵 제작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